자, 계속해서 문제 1 DB 구축 교육 과정별 교육생 관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다. 다음 지시사항에 따라서 교육 신청 테이블과 교육 과정 테이블을 디자인하는 그런 문제죠. 우선 교육 신청 테이블을 디자인 보기 모드로 열어서 과정 코드와 그다음에 주민등록번호 필드를 기본 키로 지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 과정 코드 필드는 값이 반드시 입력이 되도록. 몇번 나왔죠? 얘는, 자, 필수 속성이죠? 항상 데이터를 입력해야 되느냐? 얘가 되도록 지정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얘는 이제, 그 교육 신청 테이블에 대해서는 예를 눌러서 변경한 내용을 저장을 해주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교육 과정 테이블도 역시 디자인 보기를 열어서 이 과정 코드 이 필드는 공백을 제외한 영문자 또는 숫자로 네 자리가 필수 입력되도록 설정을 해라. 자, 그러면 우리 입력 마스크에 사용할 수 있는 문자 중에서 영문자 또는 숫자를 필수 입력하는 문자는 A라는 입력 마스크 문자를 사용하면 되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영문자의 경우 소문자로 입력해도 대문자로 저장되도록 설정하시오라고 하면, 이렇게 부정호 기호를, 크다. 이렇게 해주면, 소문자를 입력해도 대문자로 저장이 되도록, 입력이 되도록 그렇게 되죠. 이렇게 해서 네 자리라고 했으니까, 입력 마스크 문자 A를 네 자리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종료 1 필드는 시작 1보다 크거나 같은 값만 입력할 수 있도록 이 테이블 속성을 이용을 해라. 그래서 테이블 속성에 이것도 값을 강제 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효성 검사 규칙에 우리가 여기 테이블 속성에 속성을 지정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얘기하는 대로 종료 1 필드는 시작 1보다 크거나 같은 값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시작 1 필드는 그죠? 시작 1 필드는 작거나 같다. 종료 1 이렇게 하면 되겠죠? 종료 1 시작 1 필드는 작거나 같다. 종료 1 이렇게 처리해 주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자, 여기 필드에는 15 이상 25 이하의 값만 입력될 수 있도록 설정을 해라. 역시 유효성 검사 규칙에. 이런 경우 우리가, AND로 입력을 해서 뭐보다 크거나 같다, AND, 그리고 뭐보다 작거나 같다. 그 사이의 값을 입력할 때 이렇게 입력을 할수 있고, 혹은 between A and B로 입력을 해도 되죠. 어느 쪽이든 필요한 부분을 입력해 주면 되고요. 15 이상 A and B 그 다음에 25 이하. 자, 요게 바로 15보다 크거나 같고 and 25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표현해 주는 것이고요. 요렇게 했을 때 유효성 검사 텍스트도 지정해 줘라. 15 이상 25 이하의 값만 입력 가능 이렇게 표시되도록 설정을 해줘라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저장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DB 구축의 두 번째 문제는 인적사항점 엑셀 SX 파일의 데이터를 강사 테이블로 가져오게 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외부 데이터에서 엑셀을 선택을 하고 이렇게 필요한 파일을 선택해서 열기를 해주면 되겠죠. 그렇게 한 다음에 이 다음 테이블에 레코드 복사본 추가를 선택하거나 나중에 지정해줘도 되겠고요. 뭐 이렇게 해보도록 하죠. 확인을 누르고요. 문제에서 강사 명단 워크시트를 사용하라고 했기 때문에 자, 이 워크시트를 선택하고 첫 번째 행은 열 머리글이다. 이렇게 디폴트 값으로 체크가 되어 있고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그 다음에 기본키 없음. 자,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이대로 해놓고 그냥 가보도록 하죠. 인적사항 선택하고 확인, 강사 명단, 채팅에 열 머리글 있음. 문제에서는 이걸 원했는데요. 근데 사실 이쪽으로 하든 저쪽으로 하든 상관은 없습니다. 해놓고 보도록 할게요. 기본키 없음. 문제에서 기본키 없음으로 해라. 자, 다음하고 마침하면 되는데요. 우리가 이 강사 테이블 열어보면 어차피 지금 여기 강사 테이블 있죠? 아무런 레코드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마도 다음 테이블에 레코드 복사본을 추가한다고 해서 달라질 것도 없고, 현재 데이터베이스의 새 테이블로 원본 데이터 가져오기를 해도 사실상 달라질 것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 그 지시사항이 이것을 원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이렇게 그냥 일단 진행을 할게요. 어차피 데이터가 추가되는 것은 마찬가지니까, 기본키 없음. 여기 테이블로 가져올 때 강사 테이블로 가져오라 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강사 테이블을 지정해 주고 마침이라고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추가가 되겠죠? 이런 형태로 추가가 될 것입니다. 복사본을 추가해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교육 과정 테이블에 문제 1번에서 3번입니다. 과목 코드 필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조회 속성을 설정하시오. 교육 과정 테이블을 디자인 보기 모드로 열고, 그 다음에, 과목 코드 이 필드에 대해서 조회 속성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얘를 콤보 상자 형태로 표시되도록 해라 라고 했고요. 그럼 이제 행 원본을 지정해 줘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과목 테이블에 과목 코드와 과목명 필드를 콤보 상자로 이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속성을 업데이트 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미리 보기 그림이 있잖아요. 그림을 보고 해주면 되겠죠. 우선 그 과목 코드와 과목명이 다 나타나 있으니까 이렇게 지정해주고 과목 코드가 저장되도록 해주고 그 다음에 열 너비를 지정해줘야 되겠죠. 문제에서 2와 4로 해라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목록값만 입력이 되도록 해라. 목록값만 허용. 예. 이 행수도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상태 이대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게 되면 이런 형태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미리 보기 그림을 보면 행수가 8개로 지정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어요. 그죠? 8개 이렇게 지정해 주고요. 자, 여기 이 목록 너비도 지금 자동으로 되어 있는데 특별한 지시사항은 없지만 미리 보기 그림을 보고 이열 너비를 합친 것만큼 보이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이 좋겠네요. 이렇게 하면 미리 보기 그림과 동일하게 나타나지 않죠? 왜 나타나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열 이름 이 부분도 이렇게 예로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미리 보기 그림이 항상 기준이 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자, 이제 동일하게 나타나죠. 열 이름 여기 과목 코드와 과목명 이 부분도 나타나도록 해라라고 했기 때문에 그대로 우리가 지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입력 및 수정 기능 구현이고요. 두 번째 문제, 첫 번째 문제, 수료 교육생 정보를 입력 및 수정하는 교육 과정 주번 폼을 다음의 화면과 지시사항에 따라서 완성하시오. 그래서 뭐 나와 있는 대로 하면 되겠죠. 우선 그 교육 과정 폼을 디자인 보기로 열어서 자, 레코드 원본을 지정을 해야 되는데, 레코드 원본을 그냥 지정하면 안 되겠네요. 교육 과정 테이블에 모든 데이터가, 자, 모든 데이터는 얘를 선택해 줘야 되죠. 모든
교육과정 테이블의 모든 데이터가 시작일에 내림차순으로 표시가 되도록. 얘는 표시될 것은 없고요. 그죠? 내림차순으로 되도록 쿼리를 만들어주면 되죠. 얘가 실제로는 이런 형태로 나타날 것입니다. 됐죠? 네. 그 다음에 화면과 같은 형태. 화면과 같은 형태는 누가 봐도 연속품의 형태고요. 그 다음에 문제 2의 세 번째 문제죠. 폼 머리글의 CMD 조회. 일것 같네요. 자, 이 컨트롤의 마우스 포인트를 이동하면 화면과 같이 이거 컨트롤 팁 텍스트라는 것을 지정해 주는 것이죠. 몇번 나왔던 부분이고요. 여기입니다. 여기에다가 마우스 오버시 나오는 문구를 그대로 입력해 주면 되죠. 조회 기간에 해당하는 교육 과정 검색 이렇게 지정해 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폼의 그 머리글 제목 레이블 얘인가요? 본문 데이터 표제 컨트롤만 이걸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얘를 컨트롤의 배경색 자, 이 배경색이 새가 없음되어 있는데 얘를 4057이죠. 4057 이렇게 지정해 주도록 하고요. 특수 효과를 그림자에서 볼록이죠? 블록이 아니고 볼록 이렇게 지정해 줘라라고 했습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주민번호를 입력하는 주번 폼에 얘는 일단 닫고 얘를 눌러서 저장하고요. 자, 잠깐만 다시 볼까요? 본문 데이터의 표제 컨트롤만. 폼의 머리글 제목 레이블. 폼의 머리글 제목 레이블은 이것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주민번호를 입력하는 주번 폼을 디자인 보기 모드로 열고, 우선 텍스트 0 컨트롤에, 자, 지시사항대로 이제 컨트롤 1번을 다 지정하는 것이죠. 첫 번째 지시사항은 텍스트 0 컨트롤에 주민등록번호가, 이렇게 앞에 이제 생일 6자리 대시, 그 다음에 그 뒤에 이제 7자리 부분이죠. 7자리 부분이 별 표시와 같은 형태로 입력이 되도록, 표시되도록 원본을 설정을 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기 전에 우선 이그 주번 폼의 레코드 원본은 주민번호이고요. 주민번호 테이블을 열어보면 주민등록번호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형태로 표시가 되려면 우선 왼쪽에 있는 이 주민번호 6자리를 가져와야 되겠네요. 그럼 는 left 함수를 통해서 가져올 수 있겠죠? 네. 바로 주민등록번호라는 필드의 왼쪽 6글자를 가져오면 되겠고요. 됐죠? 이렇게 한 다음에 텍스트랑 연결하기 위해서 and 그 다음에 큰따옴표 속에 텍스트를 집어넣어 주면 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해주면 문제에서 얘기하는 대로 이런 형식으로 표시되도록 원본을 설정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텍스트 컨트롤의 주민등록번호에 대시는 반드시 포함시키고 이제 새로운 레코드가 입력될 때라는 얘기겠죠. 대시 뒤에는 반드시 7자리가 입력이 되도록 유효성 검사 규칙을 설정하는데 이를 위배하면 자, 요건 그냥 유효성 검사 규칙이라는 것을 설정해라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대시는 반드시 포함시키고 반드시 포함시키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했습니까? like라는 연산자를 포함했죠. 우리 앞에서 그 전자 우편 주소에 골뱅이가 반드시 포함되도록 할 때, like 연산자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유효성 검사 규칙에 사용해주면 이 부분이
포함되도록 포함이라는 의미를 사용한다라는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텍스트 부분을 처리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여기 이별 표시가 양쪽으로 둘러싸고 가운데에 텍스트가 들어가면 이 텍스트, 이 글자가 포함되도록이라는 의미가 된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하나 더 원칙이 있죠. 반드시 포함시키고 대시 뒤에는 반드시 일곱 글자가 나오도록 해라라고 했어요. 자, 이건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면 len 함수를 통해서 주민등록번호라는 필드의 length, 길이를 얘기를 하죠. 필드의 크기, 길이를 크기가 아니 길이겠죠. 를 구해줍니다. 그러면 주민등록번호는 앞에 그 생년월일 6자리와 뒤에 7자리, 그 다음에 대시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14자리가 구해지겠죠. 대시도 항상 문자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마이너스 인스티어링 자, str 함수는 스티어링 함수는 어떻게 구하느냐면 주민등록번호라고 하고 그 다음에 자, 이건 일단 입력해 놓고 얘기를 하는 게 낫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것이 7인 경우로 지정해 주면 됩니다. 얘는 뭐냐면 이 인스티어링 함수는 주민등록번호라는 필드, 아까 우리 그 주민번호라는 테이블을 열어서 확인해 보았지 않습니까? 주민등록번호는 앞에 생년월일 대시 7자리 이렇게 이루어져 있을 텐데, 이 대시라는 글자가 주민등록번호 필드 문자열에서 몇 번째에서 출현하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면 앞에 생년월일 다음이 대시니까, 결국 그 앞에 생년월일이 6자리고, 그 다음이가 7자리에서 출현하는 거죠. 쉽게 얘기하자면, 전체 주민등록번호의 길이 14에서, 대시가 출현하는 길이 7이죠. 14 빼기 7이 7이 되도록 하면, 문제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대시 뒤에는 반드시 7자리가 입력되도록 하는 것이죠. 이해가 됩니까? 이 원칙을 만족하면, 대시 뒤에는 7자리가 입력되도록 하는 것이죠.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합니다. 이렇게 해서 확인을 눌러주면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이 조건을 위배할 경우에 나오는 텍스트를 지정해주면 되는 것이죠. 자, 문제에서 대시와 그 다음에 뭐라고 했죠? 자릿수를 지키세요. 자릿수를 지키세요라는 경고창이 출력되도록 처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텍스트 4 컨트롤 주민등록번호의 7번째 자리에 대시가 나오도록 유효성 검사 규칙을 설정하고, 자, 계속해서 유효성 검사 규칙을 설정하는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양한 형태로 처리가 되고 있어요. 설정하고 이를 위배하면 대시와 자릿수를 확인하세요. 지키세요. 잠깐만요. 지키세요. 이건 지키세요고 그 다음에 확인하세요. 네. 좀 헷갈릴 수 있으네요. 자, 정확하게 우리가 확인을 하도록 하고요. 자, 이것도 는할 필요 없네요. 라이크로 처리하면 되겠네요. 자, 일곱 번째 자리가 대시가 나오도록 유효성 검사 규칙을 설정해라. 그러면 포함되도록 해주면 되죠. like를 우리가 이용해 주면 되겠고요. 포함이 아니고, 그러니까 시작을 문제에서 일곱 번째 자리에 대시가 나오도록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자, like를 하고요. 이큰 따옴표 속에 역시 처리를 해주면 되는데, 이렇게 물음표를 해주면 그 자릿수만큼 여기 문자가 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하면 앞에 생년월일 부분이 해결이 되고, 그 다음에 대시라고 하고,
별 표시, 뒤쪽이 이제 전체적으로 붙는다라는 표시가 되고요. 이렇게 하면 이 앞에 6자리는 무조건 입력이 되어야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대시가 붙는다. 문제에서 얘기하는 게 뭡니까? 바로 7번째 자리에 대시가 나오도록 유효성 검사 규칙을 설정하고, 이런 부분이 만족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유효성 검사 규칙을 위배하면 대시와 그 다음에 자리 수를 확인하세요. 이렇게 경고창이 출력되도록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텍스트 6 컨트롤에 주민등록번호 길이만큼 샵으로 표시되도록 이번에는 스티어링과 랜 함수를 이용해서 표시를 해라. 얘는 이제 컨트롤 원본에다가 지정해주면 되겠죠. 자, 스티어링 함수는 여기 인수로 지정한 것 그대로 나타내어 주는 함수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랜 함수 길이 구해준다고 했죠. 그 길이만큼 샵으로 서식을 표현해줘라. 형식을 표현해줘라. 이렇게 처리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는 우리가 주민등록번호에 길이를 구해주면 그 길이만큼 샵으로 표시가 되도록 원본을 설정해준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주고요. 닫고 예를 눌러서 저장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과정폼을 디자인 보기 모드로 열고요. 자, 미리 볼 그림을 보면 여기쯤 어디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오른쪽 상단에 화면 참조에서 지시사항에 따라서 옵션 그룹 컨트롤. 자, 얘가 옵션 그룹이고요. 컨트롤 마부자 사용에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적절하게 이렇게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레이블은 과목 코드, 그 다음에 시작일, 종료일, 그 다음에 강사 코드죠. 강사 코드. 이렇게 만들어 주도록 하고요. 문제에서 기본 값은 시작일이 되도록 구현하시오라고 했죠. 기본적으로 시작일이 선택되어 있도록 해라.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과목 코드 시작일 종료일 강사 코드가 차례로 1, 2, 3, 4 값을 가지도록 해라. 옵션 단추로 해라. 그렇죠? 이런 형태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옵션 그룹의 이름은 FRA 정렬. FRA 정렬 이렇게 해서 마침 해주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의 캡션이 문제에서 정렬 항목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얘를 선택해 보면 옵션 값이 1이고요. 얘는 2, 얘는 3, 얘는 4. 전체적으로 보면 기본 값은 2. 얘가 이제 기본 얘가 2였잖아요. 그래서 선택된 기본 값이 시작 1, 2가 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만들어 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교육 과정 폼의 정렬 항목 FRA 정렬로 우리가 이름을 만들었는데 얘가 FRA 정렬 이렇게 되어야 되죠. 자, FRA 정렬 컨트롤 이름 다시 지정해 주도록 하고요. 자, 이 정렬 항목 FRA 정렬 컨트롤 값이 변경이 되면 얘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After Update 이것에 대해서 이벤트 프로시저 작성하도록 합니다. 문제에서 select case 문과 old by 사용하라고 했고요. 다음 표와 같이 해당 필드를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되어 표시되도록 설정해라. 예를 들어서 FRA 정렬 컨트롤 값이 1이면 이런 앞에서 우리가 옵션 값 과목 코드를 얘기를 하는 거죠. 이 과목 코드 필드의 오름차순으로 정렬해서 표시가 되도록 그렇게 select case 문을 이용해 줘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뭐 간단하죠. Select 케이스 문을 이용해서 FRA 정렬
FRA 정렬이라는 컨트롤의 값이 1인 경우, 2인 경우, 3인 경우, 4인 경우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상태에서 select 케이스 해주면 되죠. select 케이스. 자, 케이스를 선택하는 거죠. FRA 정렬의 select 케이스에서 케이스가 1인 경우에는 현재 폼의 미점 정렬 ord by를 어떻게요? 이제 폼의 그 ord by를 과목 코드 필드로 해라. 과목 코드 필드의 오름차순으로 정렬해서 표시를 해라. 자, ord by 뒤에 이렇게 생략이 되면 이게 오름차순 정렬이에요. ASC를 한 것과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름차순 정렬되어 표시되도록 설정을 하시오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1인 경우죠. 케이스가 1인 경우 그러면 케이스가 2인 경우, 3인 경우, 4인 경우, 2인 경우, 3인 경우, 4인 경우, 2인 경우는 시작일, 그 다음에 3인 경우는 종료일, 4인 경우는 강사 코드였죠? 강사 코드. 자, 이렇게 해서 셀렉트 문은 종결해 줍니다. end select. 자, 이렇게 해준 다음에 이 정렬이 동작하도록 order by on 속성을 true로 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되겠고요. 예를 넣어서 저장해 주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는 조회 및 출력 기능 구현. 첫 번째 문제, 다음 지시사항 화면을 참조해서 출석부 보고서를 완성하는 문제입니다. 자, 우선 1차적으로 과정 코드 필드, 2차적으로 순번 필드를 기준으로 오름차순, 순번, 오름차순 이렇게 정렬해 주면 되겠고요. 본문의 TXT 성별, 자, 얘네요. 이것에 대해서 컨트롤 원본을 지정해 주면 되겠죠. 자, IIF 함수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죠. IIF. 성별 이 필드의 값이 그죠? 마이너스 1이면 남자로 해주고 아니면 여자로 해주고 이렇게 처리해줘라 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txt 과정 코드의 컨트롤 원본은 txt 교육기관도 그렇고요. 과목명 필드에 괄호 열고 과정 코드 이게 다 필드 이름이죠. 그래서 필드는 대괄호 속에 집어넣어주면 되고요. 과목명 그 다음에 이제 텍스트 처리하기 위해서 식과 연결해주고 이 괄호는 텍스트지 않습니까? 과정 코드 역시 엔드로 연결해주고 계속 확인 눌러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교육기관도 똑같이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시작일 필드와 엔드 자 이런 식으로 처리해 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과정 코드가 바뀌면 그룹이 바뀐다는 얘기겠죠. 그룹의 내용이 바뀐다는 거겠죠. 과정 코드가 이제 지금 여기 보면 과정 코드로 그룹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같은 과정 코드에서 다른 과정 코드로 바뀌면 새 페이지에 표시되도록 과정 코드 바닥글을 설정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요건요, 요건 이 과정 코드 바닥글에 대해서 페이지 바꿈 속성을 구역 9로 해주면 됩니다. 그 구역이라는 게 그룹의 구역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구역 9로 해주면 과정 코드의 하나의 그룹이 바뀌었을 때새 페이지에 표시가 되도록 이렇게 처리가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txt 인원수라는 컨트롤 1번에다가 그룹별 인원수가 0명 이렇게 형태로 지금 그룹화가 되어 있으니까 카운트로 그냥 처리하면 되겠죠. 레코드의 개수를 헤아리는 카운트의 전체 레코드의 개수를 인수로 잡아주고 and 0. 한 칸이 띄워졌나요? 네, 0.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제 얘를 눌러서 저장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문제 3번의 두 번째 문제, 교육과정 폼의 조회. 교육과정 폼의 조회 얘죠. CMD 조회. 이걸 클릭할 때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도록 이벤트 프로시저로 작성해라라고 했고요. 문제에서 시작일 필드가 txt 조회 시작일보다 크거나 같고 종료일 필드가 txt 조회 종료일보다 작거나 같은 자료만 표시되도록 설정을 하고 레코드 소스 속성을 이용해라. 그러면 현재 폼에 레코드 원본을 지칭하는 레코드 소스로 이것으로 바꿔주면 이제 그 레코드 소스에 맞는 부분으로 폼이 바뀌게 되겠죠. 레코드 소스 속성은 자 문제에서 지시한 대로 지정해 주면 되겠고요. 자, 이 쿼리 문 셀렉트 문을 작성을 해 주면 되죠. 레코드 소스에다가 셀렉트 검색한다. 모든 데이터를 검색한다. from 교육 과정 테이블로부터 조건이 있습니다. where 문제에서 얘기한 시작일 필드가 txt 조회 시작일보다 크거나 같고 시작일 필드가 크거나 같다 txt 조회 시작일 같고라고 했기 때문에 두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종료일 필드가 작거나 같다 txt 조회 종료일 컨트롤에 들어간 값보다 작거나 같은 자료면 표시가 되도록 해라 라고 했고요. 이거 뭐 필드의 그 데이터 형태를 살펴보면 알겠지만 그 형태에 맞게 우리가 컨트롤을 둘러싸야 되겠죠. 작은 따옴표로 할 것인지 샵으로 처리할 건지 혹은 그냥 둘 것인지 그것은 우리가 앞에서 다 배웠던 부분이고요. 특별히 다르게 또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컨트롤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처리한다라는 것도 우리 앞에서 다 배웠기 때문에 굳이 이것도 얘기하지 않도록 하겠고요. 교재에 자세하게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참조해서 작업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요 부분만 그냥 알면 바로바로 우리가 다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컨트롤을 기준으로 해서 작업을 한다라는 얘기는 반복해서 했던 얘기고요. 자, 텍스트 나머지 부분은 큰 따옴표로 이렇게 처리를 해서 이 부분은 작업을 완료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정별 신청자 현황 폼을 디자인 보기로 열고, 여기 CMD 출석부. 이거 버튼 클릭할 때, 클릭이니까 온 클릭의 이벤트 프로시즈 만들어주면 되겠고요. 출석부 보고서를 인쇄 미리 보기로. 그러면 do command 개체에 open report. 레포트의 이름을 출석부 보고서라고 했고요. 자, 인쇄 미리 보기니까 액뷰 프리뷰로 처리를 하고 필터는 없고 where condition 조건식을 작성해 주면 되죠. 이제는 다 아니까 그냥 그대로 바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정 코드와 같은지
비교를 해주는 거죠. txt 과정 코드가. 문제에서 지시한 내용 그대로 이행해 주는 것입니다. 자, 따옴표 이렇게 처리해 주면 되겠고요. 닫고 예를 눌러서 저장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사 처리 기능 구현 문제고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쿼리를 작성해라. 회사명의 일부를 입력받아서 라고 했기 때문에 역시 like 연산자 이용해 줘야 되겠고, 매개 변수 쿼리니까 조건에 대괄호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만들기 위해서 쿼리 디자인. 문제에서 필요한 뭘 이용해야 돼? 회원 명단과 그 다음에 교육 신청 테이블을 이용해서 작업을 해라 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처리를 해주고요. 결과로 나온 것은 회사명이 어디 있을까? 그 다음에 수강 인원수인데, 수강 인원수를 과정 코드로 만들어 주도록 하죠. 이것에 대한 개수를 구해주면 되는 것이니까, 개수를 구하려면 이렇게 해줘야 되고, 이것의 개수, 그 다음에 얼라이어스가 필요하죠. 수강 인원수로 나타나도록 얼라이어스를 처리를 해주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회사명은 그룹화에서 그룹화를 우리가 했고요. 어차피 개수, 카운트, 집계 함수를 사용하려면 요약, 그룹화를 해줘야 되는 것이고요. 그룹바이. 이걸 이제 오름차순으로 정렬해서 표현을 해라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여기 조건에다가 입력을 해줘야 되죠. 포함되도록 해라라고 했기 때문에 회사명의 일부만 입력받아도 포함되도록 해라라고 했죠. 그럼 li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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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여기 들어가는 어떤 문구 가 포함되어 검색이 되도록 해라 이런 얘기고요. 여기에서 그 매개 변수의 프롬프트는 조회할 회사명의 일부를 입력하세요. 됐죠?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되는데, 이제 여기에서 이별 표시는 텍스트이기 때문에 큰 따옴표로 둘러싸고 식과 연결하기 위해서 AND 처리해주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AND 처리해주고, 큰 따옴표를 둘러싸주고, 이렇게 식을 완성을 해줘야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나타나겠죠. 자, 이 쿼리의 이름은 회사별 수강 인원 쿼리.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역시 또 만들기에서 쿼리 디자인. 이번에는 회원 명단. 그 다음에 교육 신청. 테이블을 이용해서 다음과 같은 기능 수행하는 쿼리, 교육을 전혀 수강하지 않은 회원 명단을 표시하도록 그렇게 설정해라.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상태에서 문제에서 나타내고 있는 것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그다음 회사명 이렇게 해서 결과로 지금 나타내고 있는데요. 자, 지금 이 상태에서 우리가 주민등록번호가 지금 관계를 맺고 있는데요. 주민등록번호, 교육신청 쪽에 주민등록번호를 선택을 해줘서 이 쿼리를 실행시켜 보면 이렇게 나타나죠. 그냥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것으로는 뭘 이렇게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이 조인의 속성이 두 테이블이 조인된 필드가 일치하는 행만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회원 명단에서는 모든 레코드를 포함하게 하고, 교육 신청에서는 조인된 필드가 일치하는 레코드만. 그러니까 회원 명단에는 모두 다 포함되어 있고요. 일치하든 일치하지 않든 교육 신청 쪽에서는 일치하는 것만 포함시키도록 하면 이렇게 비어 있는 것들이 생기죠. 그 교육 신청 쪽에는 일치하는 게 없다는 얘기죠. 결국 우리가 여기에서 이 null 값, 비어있는 값을 구해주게 되면 그게 바로 수강 이력이 없는 회원, 교육을 수강하지 않은 회원 명단, 바로 관계를 맺고 있는 이 주민등록번호 필드끼리 비교를 해서 얘는 다 있고 여기에는 빠져있는 것. 그죠? 그걸 이제 우리가 구하게 되면, 그러니까 얘를 가져와서 이 교육신청 쪽에 주민등록번호를 들고 와서 회원 명단 쪽에 주민등록번호를 지워버리면
남는 애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죠? 여기에만 존재하는 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걸 지금 구해주자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왼쪽 외부 조인으로 만들어준 다음에 방금 확인했던 것처럼 널 값을 찾아보자는 거죠. 조건에다가 is null. 얘는 나타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실행시켜보면 이런 형태로 비어있던 값들만 검색해주게 된다. 이런 원리죠. 요걸 하거나 not in 이라는 것을 이용해도 되는데 문제에서 is null 이용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처리를 하는 겁니다. 자, 수강 이력이 없는 자,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육과정, 교육신청 테이블을 이용하고, 크로스 체 쿼리. 자, 이렇게 테이블 두 개를 이용해야 될 때는 바로 그 쿼리 디자인 상태에서 마법사를 이용하지 말고, 하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이 디자인 상태에서 작업하는 거를 익숙해질 때까지 연습을 해두도록 합니다. 교육과정과 교육신청 테이블. 그래서 우리가 이 미리 보기 그림을 보면 우선 이 강사 코드라는 것은 행 머리글이고요. 전체 신청자 수, 이 개수 구한 것도 행 머리글이죠. 그 다음 이제 미수료, 수료, 연기라고 나오는 이 부분. 이게 이제 교육 수료 필드에 해당하는 내용인데 이게 열 머리글이고 각각의 값들은 그것에 해당하는 개수의 값이 되는 것이고요. 우선 이 쿼리의 유형을 크로스체 쿼리로 바꾸고 강사 코드죠? 예, 이 강사 코드는 크로스체 쿼리에서 지금 행 머리글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과정 코드에서 개수를 구한 다음에 이것도 행 머리글이 되죠. 대신 여기에 얼라이어스를 바꿔줘야 되죠. 전체 신청자 수 이렇게 바꾸어줘서 행 머리글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교육 수료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열 머리글이 되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값들은 역시 그 과정 코드 앞에 우리가 전체 신청자 수를 구했던 이 과정 코드의 부분이 값으로 동작하게 되는 거죠. 자, 이 부분에서 우리가 값을 구할 때 개수를 구해야 되죠. 개수에 대한 값. 그래서 미리 보기 그림과 비교를 해보면 동일하게 나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쿼리의 이름은 강사별 이수 현황, 강사별 이수 현황 이렇게 만들어 주면 되겠습니다.